차를 한 모금 마시고 또 같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또 차를 마시네요. 말없이. 리티션트. 그래서 남녀가 손 보는 자리에서 서로 수줍고 말이 없어 다시 차만 마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리티션트. 다음에 뭐 퍼시브는 퍼셉티브는 퍼시브, 지각하다, 감지하다의 형용사죠. 얘는 퍼시브, 지각하다 또는 감지하다. 얘의 형용사였잖아. 퍼셉티브는 그래서 지각하는, 통찰력 있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됐고 뭐 패턴 여러분들 퓨가 있지만은 퓨, 리틀, 레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C2가 되고요. 자, 다음은 15번. 15번. In this formula. 이러한 공식, 형식에서. 근데 그 뒤에 보면 종교가 나오니까 이러한 신조에서. 여기 종교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 형식보다는 그냥 메타포로 그냥 이러한 신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신조에서 종교의 프랙션, 실행자들은 more or less 하면 다소죠. 다소. 다소 powerless, 무기력해요. 무엇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는 누군가요? 신들이겠죠. 신들에 대해서. 무슨 신? 그들이 다루는 신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길 미드가 다르다잖아. 그치? 그들이 다룹니다. 신들을 다뤄요. 신이 앞으로 선행사로 간 거고. 그쵸? 그럼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with가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with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ith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해야겠죠. 그들이 다루는 신들에 대해서 다소 무기력해요. 됐죠? 종교를 실행하는 자들은, 즉 종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루는 신에 대해서 다소 무기력하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체인징 시그널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그러한 존재들을 블랭크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단지 블랭크할 뿐이다. 포 무엇을 위해서? 페이버 and 어떤 저기 호의를 위해서. 호의를 위해서. 호의를 위해서 그들이 신들에게, 그들은 단지 블랭크할 뿐이에요. 그런 다음에 블랭크한 다음에 awake, 얘는 타동사입니다. 바로 명사 받아요. 기다립니다. 그들 신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종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뭘 해야겠냐고. 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 호의를 바라면서. 그러면 얘가 바로 피부 반응 되겠죠. 그들이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서 뭘 할 거야? 호의를 바라면서. 두 번째, 포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와 포. 포와 결합할 수 있는 콜로케이션도 생각을 해야겠죠. 포와 결합 가능한가? 까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하겠어요? 호의를 위해서. 종교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호의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하겠죠. 가뭄이면 물 주세요 하겠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간청하는 거네요. 그래서 supplicate A for B죠. 비를 위해서 A를 간청하죠. 답은 A번이죠. Supplicate A for B. Supplicate가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요가 뭐가 있을까? Implore, 간청하다. 패티션, 우리가 알고 있는 백, 이런 것들 다 간청하다죠. 뭐 어필, 플랫, 전부 다 간청하답니다. 됐나요? 자, 뭐 sup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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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경찰서죠. 경찰서에 잡혀 있는 악을 풀어주고 범인을 정확히 케이트 해달라고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supplicate, 서 경찰서에 잡혀 있는 악을 풀어주고 범인을 정확히 케이트 해달라고 간청하는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쉽게 외울 것 같고, 우리가 콜로케이션으로 풀어도 돼요. 그들은, 예를 들면 봐봐, 그들은 그들의 신을 persecute, 박해해, 말이 안 되잖아. 시버, circumvent, 피해, 피하다잖아. circumvent가 말이 안 되죠. 신은 비밀더, 당황스럽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들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거를 고개를 다 집어넣어도 A번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16번. 뭐 16번은 그냥 뭐 단어 문제인데, 자, 16번 봅시다. At a small reception on the occasion 하면 행사죠. 나의 25번째 이 직책에서 25번째 anniversary를 위한 행사의 작은 reception에서 나의 좋은 친구 레지랜드는 레이저 글래스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가 우리 더빙한다고 그러잖아. 재녹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가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A를 B라고 부르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잔을 들고 나서 나를 큐레이터 중에 큐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동격. 큐레이터 중에 큐레이터는 뭐냐? 내가
이런 블랭크예요. 자, 에버 씬이 있는데 이 씬 앞에 에버가 있으면 얘는 강조입니다. 쭉이라는 뜻이에요. 쭉. 그 이후로 쭉. 그쵸? 계속해서 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신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With pride와 함께, With pride와 함께 내가 얻었던 플랭크예요. 플랭크는 뭐야? 큐레이터 중에 큐레이터가 뭐예요? 별명이죠? 그치? 소브리케이. 소브리케이. 다 A죠. 이때 T는 무음입니다. 불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T는 무음이고 소브리케이라고 있습니다. 또 별명 뭐가 있어? 별명. 소브리케이 말고 알고 있는 거. 닉네임 있죠? 또 카브노머. 카브노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니커가 있죠? 모니커. 그치? 다 별명이죠? 뭐, by name도 별명이고. 카브노먼, 마니커, 소브리케이. 이런 단어들 반드시 숙지하고요. 오케이. 뭐. 단어 보면 B번에 보면 스컬러가 있죠. 더러움이라는 뜻이야. 더러움, 치사함 이런 뜻이고 스퀄리드 형용사형이 스퀄리드입니다. 스퀄리드. 얘가 더러움이라는 뜻이죠. 더러운 코. 더러움이라는 뜻이고요. 뭐 불결한 이런 뜻이에요. 불결한. 뭐 초라한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더러운으로 스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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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갈이 들었다. 식당의 숟갈, 수저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더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지. 스퀄리드, 숟갈이 들었다. 스푸프는 조롱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죠. 스푸프, 조롱하다, 흉내내다. 뭐 속임수 명사로 스푸 됐지? 우리 이솝 이야기 중에서 학하고 여우 나오는 이솝 이야기 알지? 그지? 여우가 학에게 접시에 담긴 스푸를 주죠. 그지? 여우가 학한테, 학은 뾰족하잖아. 학한테 접시에 달린 스프를 줘. 그러면 학이 그거 못 먹지. 그 스프 못 먹는 걸 보고 여우가 푹 하고 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그치? 스프프. 이렇게 외우면 되고. 다음에, 뭐, 델타는, 심플레터는 바보, 얼간이 이런 뜻이고요.